아, 이거라도 탈까? 택시인데 택시. 사디캅. 달라 돈탄. 달라 돈탄. How like top? 60바. 60. 60바. 오케이. 이거라. 네. 전식이님 어서 오세요. 김세드님 어서 오세요. 멀고도 낯선 나라인가요? 논스모킹. 사방이 뚫려있는데 왜 좀 그 담배 좀 피면 어떻다고? 얘 왜 여기로 왔지? 아, what are you doing? 달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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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로이바. 이 새끼 또 엉뚱한 데 왔어, 이씨. 와, 병신. 근데 이런 곳 있잖아요, 이스탄, 그리고 저기 라오스 비엔티안. 이런 데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뚝뚝, 그리고 택시도 없고 뚝뚝밖에 없어. 택시가 거의 뭐 공급이 너무 딸려갖고. Street you step on the first day. 너가 첫날 밟고 있는 그 거리는 startled you with strange scenery. 좀 더 생소한 광경에 놀랍게 하겠지만 in a while it soon transforms itself at your easy for comfort. 안락함을 전해줄 거야. Cocoon crab, said Kim 님. Okay, okay. Jatini crab. Jatini crab. Jatini. 세워달라고 자식아. 야, 자티니, 커큰 크랍. 어, 바이바이. 커큰. 금이 엄마, 그 저거 어디서 주워 온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그 톤탄 마켓. 예, 우선 여기 아가씨들부터 그 보겠습니다. 무카타, 무양 가오리. 무양 가오리. 자, 타올라이 컵. Walk around first, I'll come here. Okay, wow, okay. 뭐야? 귀요미들 어디 숨어있나? 방금 뚱뚱한 거리 스키니 거리를 툭 치면서 들어가라 야지를 줬네요. 풋풋하고만 아주. 여기 그 비엔티안의 그 야시장 같은 느낌인데 얘네들 왜 그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지? 우리은행 10억원 감사합니다. 다들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 좀 해줘봐. 그냥 쌩까고 가네. 오, 젖이 축 늘어졌네, 젖이. 낙석사다, 낙석사. 아니, 유단자가 낙석사 앞을 가렸네. 근데 낙석사도 뭐 볼 건 없습니다. 가자. 해물은 드시지 마세요, 예. 해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내륙 지방이라서. 애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네, 진짜. 장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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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relationship with Korean? Import from Korea? I thought you are married with Korean guy. 아, 잘, 잘, 잘. 미노스님 스타일? 아니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 미노스는 글래머 스타일? 아니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오, 괜찮은데? 컨탄 컨텐. 술안주 라무터시 모여라네. 번화하네요. 여망님 터시는 튀김. 아, 라무터. 오케이. 이렇게 정신없이 시장 구경을 하던 나의 눈에 들어온 야시장 내에서 맥주와 위스키를 파는 가게. 에미나이 고구마. 그리고 땀으로 범벅이 된 나의 모습에도 토끼 눈을 뜨며 설레어하는 한 소녀. 타는 듯한 목마름에 한시라도 빨리 맥주를 들이키고 싶었지만 기다렸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나쁘지 않아. 이미 하얀 피부에 토끼 같은 서빙녀에 꽂힌 모술들의 성화로 인해 하는 수 없이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야. 코로나로 인해 두 달간 야시장이 폐쇄되고 이렇게 오픈한 지 일주일. 그동안 생계의 곤란을 겪으며 수척해진 그녀 앞에 바람처럼 나타난 까올리. 그런 그가 맥주가 아닌 고가의 위스키를 시키니 신바람 난 소녀.
나로 인해 받게 될 커미션으로 곱창국수의 별미를 만끽하게 될 것이야. 기초적인 영어로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과의 접촉이 없는 청정지역에 서식 중이라는 의미. 수시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등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그녀. 그래도 내가 앞에 있으니 본능적으로 나오는 미소는 어쩔 수 없는 듯해. 의도치 않게 싱글맘이라는 걸 들켜버린 그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표정을 살피며 눈치 보는 이유는 왜일까? 자꾸 화면 가리지 말고. 어린 나이에 남자로부터 버림받아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해본 그녀. 실로 오랜만에 풋풋한 감정을 까오리를 통해 느껴보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랑이란 냉혹한 현실에 오히려 더 씁쓸함이 밀려올 뿐이야. 이산 지역 여성들의 출산 연령은 평균적으로 20대 초반. 이곳에서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라는 건 전혀 흠이 아니지. 미너스, 이런 나라도 받아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는 그녀.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 절도 있게 술상을 나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앳된 얼굴에 비춰지는 삶의 애환은 보는 나로 하여금 애잔함을 느끼게 했지.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어느 시인의 말처럼 비록 어린 이산 지역 싱글맘들도 가슴속에 순정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도 자식에게만큼은 부모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고자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쉴 새 없이 서서 일하는 그녀. 대부분 어린 자녀는 부모님이 돌봐주긴 하지만 녹록치 않은 삶에 연애는 사치에 불과할 거야. 저잣거리에서 물장사를 하며 투박한 현지 사내들만 상대하다가 댄디하고 젠틀한 까올리의 등장에 봄바람에 눈녹듯 무장해제된 여심. 구글맵상으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하고 그냥 지나치면 6,500만 태국인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들 모두 가슴 깊이 숨겨둔 그들만의 희노애락이 담긴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거야. 따라서 바람처럼 떠도는 나는 그녀의 삶의 페이지에 상처로만 남겨지기에 바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그녀에게 좋을 거야. 한국에 온다면 뭐가 제일 먹고 싶은가요? 아, 한국에서요. 어떤 게 뭐냐 그거. 청국장 그 뭐죠? 쌈밥인데? 그 쌈밥 있잖아, 쌈밥. 뭐가? 우롱 쌈밥, 우롱 쌈밥. 그렇죠. 우롱 쌈밥. 강냉장. 그렇죠. 벌레, 벌레. 바퀴벌레도 팔어. 우롱 쌈밥이 갑자기 땡 밑에 누가 계속 그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막 자랑하길래 강냉장에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여기 있네 뭐냐 도미 참돔 도미 먹고 싶다 해물 청국장, 양치찌개 먹고 싶어. 김치는 이따 혹시 여기서도 먹어왔기 때문에 된장을 못 먹었거든요. 지병원이 어서 오세요. 맥주 여기 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이게 내륙 시